거제도 최서남단 거제만 가운데에 자리 잡은 섬 산달도. 산달 연육교를 통해 들어가야 하는 섬 속의 섬인데요. 산달도 인근 바다는 잔잔하면서도 맑고 청정해 군량식이 발달했고 어족 자원이 풍부해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섬이지요. 3년 전, 연고도 없는 이곳 산달도에 터를 잡은 이부곤 김정숙 부부. 부부는 섬마을에서 위탁받은 낚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제 시내에서 금융회사를 다녔던 부곤 씨. 산달도에서 낚시점 운영자를 찾는다는 소식에 고민 없이 곧바로 귀여를 결정했지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산달도라는 것도 처음 와봤고 뭐 장사가 잘 되고 그러진 않는데 그냥 조용한 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좋아서 왔어요. 조용한 게 좋아서 여기 그냥 종일 그냥 이렇게 바다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이게 처음에 저도 여기 한 3년째인데 이게 뭐 매일 이러면은 금방 지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3년째 이렇게 봐도 그냥 잘 가요. 지루하지도 않고 낚시 가고 싶으면 낚시 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그집 같은데 예, 쓰레기 내야 되니까 언제 예약하실 겁니까? 일요일 아침 예약. 아유, 일요일은 지금 예약이 풀입니다. 안동에서 거제로 시집 온 아내 정숙 씨. 바다가 좋아서 남편을 따라 외딴 섬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녀의 첫 일과는 낚시 손님들 예약도 받고 바다 물때 시간은 물론 일출 일몰 시간과 바람 세기까지 확인하는데요. 남편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바다에 대해 알아보고 기록하기 시작했죠. 예, 처음에는 예, 여기 와서 이제 배 때문에 특히나 자외선 있고 이러면 이제 파라솔도 챙겨가야 되지 또 바람 많이 불면 또 걱정되지 이러니까 미리 이제 아침에 예, 챙겨 몇 퍼센트 뭐 미터 퍼센트 적어놓고 미리 정리를 해놔야 마음이 편하더라고 갈수록. 벽 한쪽에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정숙 씨의 작품들이 가득한데요. 섬에 들어온 이후부턴 그림의 주제가 바뀌었답니다. 근데 갈수록 좋은 점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똑같아지니까 비슷비슷한 레벨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일 같은 경우에도 뭐 선행이도 그전에는 큰 배만 하다가 선내기는 작년부터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가 많아지니까 그냥 일이 저는 재밌어요. 날씨가 좋은 오전 시간. 드문드문 낚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낚싯배는 다른 지역과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구명조끼 입으시고요. 선외기라고 불리는 작은 배를 손님이 직접 운전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전갱이 고등어 잡으러 오셨는데 저 앞에 보이는 저 섬, 저 구섬이거든요. 네. 네, 구섬 여기 지도 보시면 저희가 여기고 구섬 요 앞에 20번 어장 구섬 바로 앞에 여기 어장 가셔서 하시면 고등어 전갱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안 나오면 전화 주시고 검은색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빨간색 시동 꺼지고 검은색 버튼 한번 눌러보십시오. 한번 눌러보십시오. 네, 시동 걸렸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배 운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곤 씨. 네, 조금 더 내리시겠습니다.
배를 처음 운전하는 이들은 당연히 서툴기 마련인데요.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걱정될 법도 한데 3년간 문제없이 운영했다는 부곤 씨. 처음엔 조작이 서툴렀던 손님들도 금세 적응해 즐겁게 낚시를 즐긴답니다. 여기서 뭐 저까지 가는 동안 2, 3분? 웬만하면 2, 3분 만에 다 익힙니다. 너무 쉬우니까. 자동차보다 뭐 편하니까. 전진 후진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 몇 년 운행을 해봤지만 딱히 큰 일이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어쩌다가 이제 밧줄이 프로펠러에 감기는 뭐 그렇다고 이제 배가 엄청나게 빠른 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이 다치고 이런 일은 잘 없고 그냥 해봐야 밧줄이 감겨서 배가 잘 안 간다, 천천히 간다. 그럼 가보면 이제 밧줄이 감겨있죠. 초보자분들이시니까. 오전에 바다에 나갔다가 잠깐 선착장에 들어온 분에게 오늘 감성돔을 많이 잡았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는데요. 와,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어. 이야, 이게 도대체 몇 마리인지 씨알 좋은 감성돔이 가득합니다. 와,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어. 마을의 선회기 낚싯배를 자주 이용하는 단골 손님의 기분 좋은 소식. 와, 선생님 손맛 좀 보셨습니까? 예? 손맛 좀 보셨습니까? 예, 예. 아침에 한 10시 돼요. 아, 씨알도 좋네요. 오늘처럼 조과가 좋은 날이면 부곤 씨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답니다. 잠시 후 손님들에게 가볼 겸 바다에 나가기로 한 부곤 씨. 아내 정숙 씨의 배웅을 받으며 바다로 향합니다. 많이 오십시오. 한 번씩 이렇게 다 나가보시면. 네, 한 번씩. 손님들 좀 많을 때. 배 운전 경력 7년. 금융회사에 다닐적만 하더라도 바다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부곤 씨. 모든 일이 마치 운명처럼 찾아왔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게 얘기하면 긴데 이게 처음에 뭐 누가 이제 삼촌께서 배를 하나 샀는데 면허증도 없으신데 그냥 놀려놓기가 그렇다. 네가 운전을 해라.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자격증 관련 그해 바로 다 따고 그러다가 딴 날 줄도 모르면서 시작했어요. 많이 헤맸죠. 이제는 마음껏 바다를 누비는 부곤 씨. 손님들은 굴 양식장 주변에서 낚시를 이어가는데요. 결과물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는데 많이 잡았을지 궁금합니다. 잡았습니까? 정갱이요. 에? 정갱이? 네. 문어는? 그거 안 나오네요. 어장을 타고 계속 도시하죠. 아. 계속 이렇게 낚시했어요? 걸어놓고 낚시하고. 문어는 어장을 계속 타고 도시해야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다음 오겠습니다. 네네. 또 딴 데 한번 돌아보고 올게요. 손님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낚시에 방해되지 않도록 전화로 상황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와, 역시 잘하네. 아, 7, 8마리 정도? 씨알은 괜찮습니까? 아, 다행이다. 아, 알겠습니다. 교환 좀 어떠시던가요?
문어 한 일곱, 여덟 마리 씨알도 좋대요. 잡으셨대요. 아, 보고 싶네, 진짜. 이제 걱정도 조금 덜었겠다. 부곤 씨도 포인트를 찾아서 감성돔 낚시에 나서볼 참인데요. 희망을 안고 가는데 항상 이 낚시는 갈 때 설레죠. 가서는 이제 안 잡히니까 세월 낚고 왔다고 이제 바람 잘 쐬고 간다 그런 말은 하지만 아쉽죠, 항상. 다 그렇죠, 돈 내고 가니까. 근데 이제 직업이 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욕심이 많이 없어지죠. 양식장 안쪽 깊숙한 포인트로 조심스럽게 들어간 부곤 씨. 산달도는 어종이 참 풍부하다는데요. 계절별로 다양하게 진짜 많은 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봄에는 감성돔, 학꽁치, 이제 여름에는 이제 문어 시작하고요. 가을에는 또 감성돔, 갑오징어, 무늬오징어, 쭈꾸미.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진 것 같진 않아요, 산달도가. 그와 낚시의 인연은 꽤나 오래됐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접하게 됐죠. 네, 아버지한테 낚시를 배웠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망상만 잡혀도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 기억이 있으니까 낚시를 계속하게 된 거고. 지금은 아버지보다 낚시 더 잘하죠. 이래 말해놓고 못 잡으면 큰일 났는데. 한창 낚시를 이어가던 그의 낚시 때 신호가 왔는데요. 어이구, 이게 뭡니까, 사장님? 네, 제 목표 대상어. 들어가시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첫 수는 목표 대상어가 아니라 놓아주고 다시 낚시를 이어가는데요. 야속하게도 또다시 고등어가 올라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감성돔을 기다려보는데요. 이제 계속 밑밥 주고 밑밥을 바닥에 쌓고 하다 보면 감성돔이 낚이는 경우도 있죠. 남편이 낚시를 하는 사이 아내 정숙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데요. 간단하게 펜 하나로 좋아하는 그림도 실컷 그려보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좋아하는 노래도 힘껏 불러봅니다. 이런 생활이 아내 정숙 씨에겐 작은 행복이랍니다. 남편을 따라 섬에 들어온 후 남편과의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는데요. 항상 예, 그 흐트럼 없는 사람이고 변함은 없어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한 번씩 갑갑하기도 하고 막 내 혼자서 막 가슴 치는 일도 한 번씩은 생기지만은 거의 이제 무마되면서 없어요. 네, 그렇지. 태평 같은 바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랑입니다. 한두 시간 더 낚시를 이어가는 부곤 씨. 그러나 여전히 잡히는 건 고등어뿐.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부곤 씨는 대상어가 잡히지 않아도 바다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불멍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잡 생각이 없어진다. 그냥 바다 이렇게 물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낚시를 나왔다가도 오늘 뭐 감성돔 한 마리 잡아야지 목표로 나왔다가도 그 생각 잊어버리고 그냥 낚시 때 거치마에 놓고 한두 시간 이렇게 가만히 그냥 있는 거죠.
저는 낚시하는 시간보다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낚시 가면. 이젠 섬으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손님들이 낚시를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라 서둘러 항구로 향합니다. 잠시 후 바다에 낚시를 나갔던 손님들이 항구로 돌아왔는데요. 뭐 좀 많이 잡았습니까? 아니요. 전갱이. 전갱이. 전갱이 많이 씨알 좋은 걸로 많이 잡으셨네. 전갱이 전갱이 씨알 엄청 좋은데. 와. 전갱이 씨알 좋네. 어? 전갱이 씨알 좋아. 손님들이 씨알 좋은 고기를 가득 잡아 덩달아 기쁜 부곤 씨. 문어 낚시를 나갔던 부부 손님도 돌아왔는데요. 오전까지 8마리를 잡았던 부부. 오후까지 마저 낚시를 마치고 돌아온 결과가 꽤나 좋습니다. 우와. 사장님 몇 마리 잡으신 겁니까? 한 25마리. 어, 조금 짧게 잡아. 근데 씨알이 좋아서. 아, 이거 먹으라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전에도 많이 주시더만, 딱 전에도 주셨는데 또 준다고. 우와. 많이 잡은 손님의 인심으로 큼직한 문어 한 마리를 얻은 부곤 씨. 문어를 좋아하는 아내에게 먹음직스러운 문어를 삶아줄 수 있겠네요. 그 정도 씨알이면 좋은 겁니까? 진짜? 네, 좋은 거죠. 고생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만족하며 두 손 무겁게 돌아가는 손님들을 보니 부곤 씨도 뿌듯한데요. 제일 기분 좋죠. 선장 마음으로선 제일 기분 좋죠. 저는 못 잡아야 되는데 손님이 많이 잡으면 좋죠. 원래 저렇게 문어 씨알도 좋고 많이 나와요. 이제 지금은 문어가 점점 씨알이 좋아지면서 마리수는 조금 떨어지는. 그 전에 한 달 전쯤에는 마리수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 씨알이 크지 않는. 네. 지금 그런 시기죠. 3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며 손님들을 맞이했던 부곤 씨. 부부가 섬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산달도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이었는데요. 말수는 적지만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응원하는 마을 사람들도 늘었죠. 오늘 뭐 어땠노? 뭐 똑같죠. 똑같나? 네. 오늘 문어 좀 나드나? 어, 문어 좀, 예, 큰 거. 몇 팀이 나왔노? 오늘 두 팀 왔습니다. 전갱이 팀. 야, 이러면 오늘 부팅가 되겠나?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저는 충분합니다. 충분해?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아, 한 팀 앞전은 충분합니다. 그래? 네. 어, 손님들은 뭐 이상 없이 다 끝내고. 네네. 어, 손님들은 어떻더노? 한 팀은 부부팀, 좀 자주 오시는 팀이고, 오늘은 한 팀은 젊은 남자애들. 어, 처음, 운전도 처음이고. 근데 재밌게 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사전에 안전교육 잘해야 된다. 네, 네.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오늘은 마을 정착에 도움을 준 이웃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섬 자랑이 빠지지 않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바다. 그게 그냥 제일 90% 이상 좋고. 길었던 부부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부곤 씨를 발견한 곳은 바다 한가운데였는데요. 어제 못 잡은 감성돔을 잡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배를 끌고 나가 낚시를 한 부곤 씨. 사실 그의 마음은 산달도에 고기도 많고 어족도 풍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요.
일찍 바다에 나갔던 그가 잡아온 건 감성돔 두 마리. 산달도의 바다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부곤 씨의 마음이 느껴졌답니다. 이렇게 잡은 고기들은 대부분 마을 어르신에게 드리는데요. 운 좋게 잡아. 오, 그래. 에이, 크진 않고. 어르신 이거 좀 쭉 써가지고 잘 드신다면서요. 쭉 해가지고. 그렇죠. 좋아하신다더라고. 몇 마리 놓쳤습니다. 금방. 가보겠습니다. 예예. 예. 오늘은 손님도 없겠다. 바다 앞에서 떠날 생각이 없는 부곤 씨. 좋아하는 바다를 마음껏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데요. 우울하면 못 있었겠죠. 그냥 지금도 그냥 밖에서 몇 시간 동안 그냥 바다만 보고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 있는. 안 지겹네요. 바다는 매일 봐도. 오늘 점심은 아내가 좋아하는 문어를 삶아내기로 했는데요. 손님이 없는 날이면 아내와 함께 라면 한 그릇에 문어를 삶아 먹는 것도 부부의 작은 행복 중 하나랍니다. 문어는 뭐 이게 요즘에 생활이라서. 문어를 좋아해서 맨날 삶아 먹죠, 혼자. 부부는 욕심 없이 섬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부부. 서로가 다투면 안 된다. 네, 항상 하나가 좋고 하나가 좋아해 서로 화합이 되듯이. 네, 갈수록 그런 걸 더 많이 느끼는 공간이고. 네. 집에 가서도 여기서 좋으면 또 집에 가서 또 좋고. 오늘도 고생했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직 일 안 끝났다. 그저 바다가 좋았던 부곤 씨. 그런 남편을 이해하는 아내 정숙 씨. 부부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산달도에서의 섬살이가 너무나 행복하다는데요. 아내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밥을 먹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소중하답니다. 여기 있으면 딱히 싸울 일이 없어요. 뭐 싸울 건덕지가 있어야 뭐 싸울 텐데 뭐 다툴 그게 없으니까. 네, 서로 평온하게 있죠. 지금은 지금 생각은 네, 죽을 때까지 여기 있고 싶죠. 바다가 좋아서 낚시가 좋아서 찾아왔던 섬. 부부는 욕심 없이 꿈꿔왔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부가 원해왔고 바라던 행복이었습니다. 부부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고 치유의 공간이 되어준 섬. 부부는 이곳 산달도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